우리 주님과 함께 거닐 영광의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와 하마시약. 오늘은 주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열 번째 말씀으로 잠잠하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주제의 타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 말씀을 보면 오늘 주제가 되는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또 이사야서 62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제가 인터넷 뉴스를 통해 보니까 오바마 행정부가 큰 시련에 빠졌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하여 측근들이 이스라엘의 문제라면 너무너무 골치가 아프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건 성경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2장, 스가랴서 14장을 보면은 예루살렘은 세계 무거운 돌이 된다는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 뉴스를 통하여 또 정부의 지도자들의 말을 통하여 성경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슈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듣는 것을 끊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Living Torah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6절은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러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오늘은 전 세계에 있는 이 정통파 유대인 메시아닉 유대인 이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토라 통독 사이클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날입니다. 어제입니다. 그동안 신명기 4장, 43장까지 쭉 읽어난 뒤에 이제 다시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토라의 맨 마지막 구절은 신명기 34장 12절 말씀으로서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들아. 그리고 어제부터 시작된 토라의 통독 사이클의 첫 번 파샤는 르시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토라의 제일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의 이 토라의 맨 마지막 글자는 이스라엘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라메드가 나옵니다. 토라의 맨 첫 번 글자는 브레시트, B로 시작, 베스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신명기의 맨 마지막 절에 그 마지막 글자인 엘 라메드하고 성경의 제일 첫 번째 글자인 이 베트, 이걸 합하면 레벤. 이 레브 이 말이 다시 말하면 우리 심장을 말합니다. 슈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이 통 모든 말씀을 여러분의 심장을 향하여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글자는 얼마나 뜻이 많은지 몰라요. 어느 정도 말하려면 80레이어 정도가 된다고요. 이 태초에라는 말 한마디 가지고도 우리가 추석이나 명절 때 시루떡을 하죠. 시루떡의 첫 결에
둘째 결에, 셋째 결에 홍반 넣고 판 넣고 뭐 넣고 해가지고 80결에 얼마나 됩니까? 또 양파를 깨고 또 빼고 껍질을 또 빼고 또 빼고 그것이 80가지가 나온다면 얼마나 두껍습니까? 이만큼 희부리 뿌리를 관점으로 해서 보는 성경의 말씀은 깊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성경의 첫 번째 글자 마지막 글자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신장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우리의 신장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극단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외치는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도대체 이 토라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파수꾼의 사명을 어떤 뜻으로 주시고 계신가 하는 이 사실을 말씀을 나누는데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태양과 이 하늘 천체에 이 빛을 나타내는 이런 그 천체의 모든 창조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빛이 있으라. 여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엘로힘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엘로힘은 그 뜻 그대로 풀이를 해보면 가장 힘센 목자의 지팡이를 든 손으로 폭풍을 잠잠케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엘로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심판자 하나님이시고 이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 분이다. 그런데 2장으로 넘어가서는 그 하나님 앞에 뭐냐면은 여호와는 다시 말하면은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해서 2장으로 넘어가는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도나이 하나님. 아도나이는 여호와의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들을 사랑과 또 원칙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이 생명이 되는 말씀을 우리의 신장에 호소하시고 계십니다. 이 파수꾼의 사명을 보면은 히브리 말로 the watchman 이 파수꾼이 참 재미있는 글자입니다. 세 가지 이 히브리 글자로 된 단어가 파수꾼인데 나잘 눈 그 다음에 사딕 레이시 이 세 단어가 합해서 나잘 이게 파수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스펠링 눈 자딕 그 다음에 레이시 이걸 합해가지고 모음만 바꾸면 무슨 글자만 낫슬이란 말이에요. 발음이 나자 이건 파수꾼이고 낫슬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신기하게도 이 단어의 뜻은 크리스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 에레미야서 31장 6절에서 나오는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아니라고 이 외치는 파수꾼의 정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는 파수꾼이고 또 똑같은 단어로 나스리 하면 크리스찬 크리스찬이 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파수꾼은 이 땅에 임박하는 심판을 경고해주기 위하여 나팔을 봅니다. 이 내용이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의 고아에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재앙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 자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재앙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재앙받으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 종로는